사실 세상에서 인정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인정해주는 사람들보다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직장 상사는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을 독점한다고 눈을 흘기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꾸중한다. 남편은 아내의 흐트러진 몸매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애들은 맛있는 반찬이 없다고 투정 부린다. 남편은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고 몰아붙이고 잘나가는 동창들을 보면 기가 죽고 학벌도 인물도 집안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자신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이런 경쟁과 비난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신에게 난 몰래,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한다. 눈에 쌍꺼풀이 없어도 괜찮아. 그래도 네 남편은 너밖에 모르잖아. 학벌이 고졸이어도 괜찮아. 그래도 넌 공무원이 됐잖아.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집안이 가난했어도 괜찮아. 그래도 넌 인간미가 있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좋잖아.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자신에게 상을 줄 필요도 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수고했다 싶을 때 상을 주는 것이다. 어려운 작업을 끝냈을 때 수고했어, 오늘은 너에게 상을 줘야겠다 하면서 맛있는 커피를 상으로 준다거나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을 상으로 줄 수도 있다. 백화점으로 쇼핑을 갈 수도 있다. 평소에 가장 하고 싶던 일을 할 수도 있다. 자기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주는 상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은밀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고 상의 가치도 적당한 걸 고를 수 있어서 좋다. 상을 받으면 마음은 위로를 받고 힘을 회복한다. 자학적이고 자신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에게 상을 자주 그리고 많이 줘야 한다. 그래야 정신에너지가 회복되고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 이무석 저, 이무석의 마음 중.